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와우, 네. 어디 소신 누구세요? 수곡동에서 온 각다혜라고 합니다. 수곡동에서 오셨군요. 네. 네. 특별하게 뭐 하시는 일이 있어요? 하복대에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. 미쏜이라고. 미쏜이? 네. 뭐 하는데요? 술 한잔 하는 곳입니다. 술 한잔 하는 곳. 미쏜이? 네. 왜 미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? 저가 한 게 아니고요. 명품 네. 이름 따서 그 전에 하셨던 분이 한 거 그냥. 간판 물려받았어요? 네. 인사했습니다. 그러시군요.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미쏜이? 명품 브랜드 이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명품 브랜드 이름이 미쏜이? 네. 그래서 대표 사장님이시고요? 네. 그렇군요. 명품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네. 자, 신체 사이즈. 네, 우리 궁금해요. 네. 굉장히 궁금해요. 아까. 저도 모릅니다. 수시로 바뀌어요? 아무도 모릅니다. 수시로 바뀌어요? 비밀입니다. 시크릿. 왜요? 여자의 몸매는 시크릿입니다. 아니에요. 많이들 밝히는데요. 저는 안 밝힙니다. 못생겨서. 미인이신데 왜? 자신이 없어서. 네. 자, 미쏜이에 가게 되면 뭐가 좋아요? 편안합니다. 편안하고요. 또? 집보다 더 좋아요. 그럼 집에 안 들어가겠네, 다들. 못 들어갑니다. 아예 못 들어가는 거 거기만. 네. 가장 파탄을 일으키는 데군요. 그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? 못 들어갑니다. 다 유지시켜 드립니다. 유지시켜줘요 또? 화해도 시켜드리고 막. 농담입니다.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또 코치를 해드립니까? 너무 짓궂으신데요. 그러십니까? 네. 자, 그러면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? 이선희의 인연입니다. 이 노래 부르다가 쓰러진 분들 많아요. 쓰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말이요. 네. 자, 못하면 어떡한다?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노래를 못하면? 노래를 못하면 술을 안 쏜다. 술을 한잔 얻어먹겠습니다. 제가 선택하는 남자한테. 저는 얻어먹겠습니다. 위로주를 먹겠습니다. 위로주를. 네, 저가 노래를 못했는데 위로해 주실 거죠? 대답이 없네. 여기 다 파트너가 있어서 그런가요? 네, 당연하죠. 저는 얻어먹을 겁니다. 안 돼요. 왜냐면 사장님이 저한테 위로주를 한 잔 쏘세요. 제 얘기 들어보세요. 왜냐면 짝이 있던 상태에서 오시면 아무도 그 근처도 안 가요. 그래도 사장님이 쏘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쏜 적이 없어요. 쏘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은.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. 그냥 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네. 룰을 이제 일단 아까, 노래를 하겠습니다. 아까 받았잖아요. 받은 게 안 받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. 자, 똑같이. 네, 똑같이. 두 병. 네. 네, 두 병 쏩니다. 두 병을 쏴요? 세 병 쏘겠습니다. 아니. 너 무리하지 마세요. 그러면 한 병. 한 병씩. 역시 사장님. 네, 한 병씩. 네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 하면 큰일 납니다. 해야 네. 돼요. 왜요? 내 편이니까. 어떻게 피할려요? 사장님이 쏠 거예요. 피해야 돼요. 저는 큰일 납니다. 네. 자, 네. 네, 편한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네. 바깥에 나갔다 오시다가 네. 표정이 달라져갖고 들어오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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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. 네. 자, 이선희의 인연.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장박동이 막 뛰어가고 노래가 될래나? 난 회장님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. 네. 자, 박수. 약속해요.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것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당신은 선배
줄게요. 빗장 열어 자리했죠.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진 않죠. 영원한 건 없으니까. 운명이라고 하죠. 거부할 수가 없죠.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?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. 술 취해서 못. 아, 저는 이게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어이, 어이, 뭐 이런 강약이 들어가 있어요. 아, 노래가. 그래요? 잘못됐나요? 네.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아, 죄송해요. 그러면. 근데 우리 네티즌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가곡 냄새가 좀 난다고. 아, 그래요? 어, 가곡을 어떻게 전공하셨어요? 아, 그런 건 아니고요. 노래를 좀 좋아해서 좀 많이 하긴. 아,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가곡 스타일로 좀 바뀌어가지고. 아, 뭐라 그러냐면 좀 난해하다고. 죄송합니다. 네. 어떻게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. 네. 아,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저기 올라왔다고요. 난 그냥 읽어줘. 저기 읽어. 어떤 놈이야, 난해하다고. 놈이라니요, 놈이라니요. 아, 네, 내일 저기 유튜브에 다 나와요. 네. 그래서 아. 80점, 네. 술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후, 오빠 80점. 네, 술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술 한 병씩 보겠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따 그냥 아니 사장님이 그냥 바로 어떤 XS 바로 그냥 네, 바로 그냥 네. 야.